네, 안녕하세요. 샤시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경기를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으로 경기하는 선수가 노디르 백, 압투사트로프가 아니라 야쿠보예프라고 하는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 나오면 꼭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선수가 지난 2023년도 카타르 마스터스 우승자거든요. 자, 이렇게 들으면 그냥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대회가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칼슨과 히카루가 있었고, 또 이제 부케시 딜을 비롯해서 그 2700대 선수들이 엄청 많은 대회였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당시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이제 상위의 랭크가 되면서 지난 올림피아드 우승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또 증명하기도 했죠. 자, 이 선수가 지금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이제 활짝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흑으로 경기한 선수가, 이란의 파르한 막수둘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줄곧 2700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선수고, 그러니까 지난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이란의 그 우승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두 선수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D4로 시작이 되고요. 자, 일반적인 인디언 게임에서, 자, 백은 나이트 F3로 일단 님조 인디언 디펜스를 피했고, 자, 여기서 이제 막수둘루가 비숍 E7을 선택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방향을 틀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님조 인디언 디펜스를 내주지 않는 경우라면은 이게 비숍 B4로 가는 이제 보고 인디언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퀸스 인디언 디펜스 이제 옵션이 좀 열려 있고 아니면 이제 대기 경우는 D5 하면서 퀸스 갬빗 거절로 전환을 시키거든요. 자, 근데 이제 비숍 E7이 되면서 이제 뭔가 오프닝적인 노림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일단 비숍 전개되는 거 봤으니 나이트 전개되면서 자, 이후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이러면 진짜 D5가 나오는 게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자, 근데 그대로 캐슬링까지 이어갔어요. 자, 이러면은 백이 E4로 올라가면서 중앙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자, 실제로 백이 E4로 올라가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의심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E4 올라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수인데, 근데 이거 올라가는 데만 거의 한 15분을 썼거든요? 자, 그러니까 뭔가 살짝 의심스러운 그 오프닝 선택에, 자, 일단 백 선수도 조금은 혼란스러운 일단 상황이 돼버렸네요. 자, 오프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흑이 꽤 과감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포지션적으로는 지금 묘하게 킹스 인디언 디펜스랑 좀 닮아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이라면은 G6하고 비숍이 G7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E7에 나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프닝 선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레이팅 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상대가 2600대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슈퍼 그랜드 마스터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이제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흑으로 좀 승부를 보고자 하는 일단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백에게 중앙을 이제 주는 경우에는, 뭐, 킹스 인디언 디펜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고 나서 뺏는 형태로 경기를 많이 풀어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D5를 밀고 나오면서 이제 싸움을 걸죠? 자, 여기서 이제 폰이 왕창 교환되는 경우라면 사실, 이제 흑 입장에서도 나쁠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상대 진영에 이 고립된 폰이 생기니까, 이건 오히려 좋다고도 자, 볼수 있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E4를 미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 E5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밀려나는데, 나이트가 일단 E4로 들어가면서 일단 긴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요거를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막수둘러도 아마 지금 시간 쓴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부 다 준비를 해온 라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잡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나이트가 밀려나게 되는데, 이게 D4칸이 좀 치명적으로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D2로 가기에는 이제 폰이 잡혀버리고,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비숍 B4라든지, 또 나이트 C6에 결국에 백의 중앙이 무너지면서, 자, 이건 흑이 주도권들을 잡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비숍이 D3칸 전개되면서 일단 나이트를 위협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E5칸을 백이 폰으로 얻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뭐 프렌치 디펜스나 뭐 카로칸 형태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때 비숍에게 가장 적절한 위치는 D3입니다. 왜냐면 나이트 F6가 없기 때문에 이 대각선에서 상대를 공략해 줄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이트에 대한 일단 위협이 들어갔고, 자, 나이트 교환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러면 폰 구조가 좀 묘해졌죠? 지금은 B4가 그 E4이 교환이 됐는데 D5에서 교환되면서 이제 구조가 바뀌었고, 지금 B4이 C4이 되면서 좀 이제 묘한 폰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의 가장 좋은 카운터는 당연히 C5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프렌치 디펜스 이 C5 브레이크와도 비슷한데, 근데 지금은 E6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비숍이 좀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더라도, 근데 구조적으로는 킹사이드가 살짝 취약한 부분은 일단 존재를 하겠네요. 자, 여기서 퀸 C2가 걸리면서 H7을 한번 걸어주고요. 자, 이제 폰 전진을 유도해놓고, 자, 퀸이 바로 뒤로 바로 빠집니다. 자, 이건 언뜻 보기 되게 이상하죠? 자, 지금 퀸이 여기 있었는데, 자, 한번 갔다가 움직이니까 바로 뒤로 빠졌어요.
자, 이건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지금 상대 진영의 약점을 만드는 플레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이제 프로보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 이를테면 좀 도발하다, 상대 수를 좀 끌어내다, 뭐 이렇게 일단은 좀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H6가 되는 경우라면은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그 킹사이드 쪽에서 좀 약점이 드러나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시실리안 디펜스 같은 경우 이제 그 반대쪽을 캐슬링이 보통 되니까 이 경우에 이제 G5 브레이크에 좀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대각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비숍 대각선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H6가 된 것만으로도 이쪽을 100이 공략할 수 있는 이제 다음 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100이 가장 하고 싶은 건 사실 퀸과 비숍의 위치 바꿈이거든요. 그러니까 퀸이 앞서 있고 비숍이 뒤에 있게 되면 이게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리고 지금 나이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 G6가 강요가 될 텐데 이게 H6가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폰이 뚫리면서 이쪽 킹사이드 쪽이 무너지는 결과가 또 생겨날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H6를 해놓은 것만으로도 사실상 이거 100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득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흑이 그러니까 나이트를 FA 칸 배치해서 밝은색 칸들을 막고 이폰 구조를 좀 유지하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도 전략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퀸 D1이 바로 된 거는 이게 바로 캐슬링 됐다 그러면 C4에 걸리면서 이 비숍이 이 대각선을 유지를 못할 거거든요? 자, 그럼 결국 E2에 갔다가 D5 나서 다시 C2 가고 이제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퀸이 앞에 오기에는 비숍이 B1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퀸 피하고 이렇게 해서 비숍 집어넣고 퀸이 이제 오면은 드디어 위협이 생기는데 자, 그동안에 흑이 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이제 흑이 여기서 뭐 전진을 하거나 뭐 B파일에서 위협을 한다거나 이렇게 또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퀸이 한번 찔러주고 자, 그다음 D1으로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 수에 지금 시간을 꽤 많이 쓴 일단 상황이 됐고요. 자, 이제 흑은 나이트 C6 하면서 풀어냅니다. 자, 일단 막스툴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단 앞서 뭐 프렌치 디펜스와 잠깐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브레이크 해놓고 이 D4에 대한 압박으로 경기를 풀겠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비숍 대각선이 열려있기 때문에 비숍이 G4에 가서 나이트 핀에 걸수 있다 그러면 이게 D4에 좀 압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나이트 전개되면서 일단 D4에다가 이제 압박을 좀 걸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캐슬링이 이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막스툴루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퀸 A5를 선택했어요.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비숍 G4가 좀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그럼 나이트가 핀에 걸리면서 지금 D4에 위협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고 폰을 잡기에는 폰 구조가 이제 그 무너지니까 이거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도 H6가 돼 있다는 점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냐면 H3가 돼서 그러니까 밀려나는 경우 이게 G5까지 걸렸을 때 이게 비숍이 이렇게 갔을 때 결국 H폰이 움직였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후 비숍 교환에 있어서 이게 H폰을 잡는 옵션이 사라지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F폰이 끌려가면서 100에게 통과한 폰을 주는 결과가 생겨나겠죠. 자, 물론 지금은 H4칸이 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제 교환하고 나서 이게 G6칸을 노리는 그러니까 플레이는 안 되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건 좀 이제 부담스럽다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H3가 걸렸을 때 비숍 나이트 교환하고 흑이 폰을 하나 잡아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교환하고 나이트가 잡더라도 이게 비숍 대각선들이 꽤 강력하고 그다음 또 앞서 H6가 돼 있기 때문에 퀸 G4에 걸렸을 때 나이트와 그다음 이제 폰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돌아가서 이제 폰을 지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킹사이드 쪽에서 좀 약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살짝 좀 부담스러웠다. 자, 라고는 좀볼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뭐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비숍 G5를 해서 여기서 이제 기물 교환을 뭐 가령 이제 퀸까지 전부 왕창 교환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좀 무승부로 간다라고도 보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첫 번째 그 오프닝 선택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스둘러 입장에서는 좀 승부를 보고자 했던 그 아이디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퀸이 A5 와서 C3 폰을 한번 더 타격해주고요. 자 비숍 D2가 되면서 일단 C3 칸 수비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폰을 교환하고 나서 자 비숍이 B4 칸 나오는데 아 근데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하나 받고 말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비숍 교환이 된다 그러면 퀸이 뭐 D4에 온다거나 해서 뭐 D4 칸을 조금 더 압박해 줄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비숍 이렇게 이제 가면서 결국 비숍 하나가 교환됐다는 건이 킹사이드 쪽에 걸리는 그러니까 비숍의 힘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비숍 힘뭐 걸어놓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4를 공략하면서 그러니까 흑이 꽤 괜찮은 카운터를 칠수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교환을 안 해주면 그만이죠. 자, 비숍이 교환을 피하게 되니까 자, 퀸이랑 비숍이 나와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죠, 갑자기?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게는, 그러니까 비숍이 이렇게 이 대각선을 이제 확보를 못 해주니까, 나이트 H4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D4 칸이 좀 약했는데, 또 마침,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위협을 걸면서 수를 써주니까, 자, 비숍 E3 하면 또 지켜놨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은 비숍 G4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H3하고 도망가기에는 자 지금은 이게 교환 바로 해버리고 나이트 H4에 걸리면서 이제 바로 문제가 드러날 거거든요. 자 지금 뭐 킹으로 지킨다 그러면은 퀸이 올라가면서 대각선 또 확보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가게 되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자이 경우에는 또 폰도 못 잡습니다. 자 그리고 퀸까지 지금 이 G파일을 바로 확보해줄 수 있으니까 자 퀸이 이렇게 G파일 와서 H6를 노리거나 혹은 퀸이 이렇게 앞서서 들어오면서 H7칸, 그러니까 공략하면서 또 풀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흑이 전략적인 방향성을 좀 잘못 잡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빠르게 F6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이 경기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교환이 만들어졌고요. 자, 룩이 올라오면서 일단 F파일을 확보를 해줬어요. 자, 지금은 이게 그 룩의 힘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핀에 걸리고 나면 더블폰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이트가 E5칸 올라가면서 일단은 이 공격을 좀 피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번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고 말죠? 자, 나이트가 E7칸 들어가는데, 근데 이수도, 물음표를 하나 더 이제 받게 되는 수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를 조금 낙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일단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의 그 킹사이드 공격이 지금 굉장히 매섭게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걸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자, 지금은 비숍 F5를 해서 이제 빠르게 최소 이 밝은색 비숍, 이 공격의 선봉장이라고 할수 있는 얘를 좀 없애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거든요. 특히나 지금 밝은색 칸들의 그 약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교환하고 나면은 사실 백이 이후에 노리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퀸 G4에 걸리면서 룩과 이 H6가 같이 공격을 받더라도 룩으로 이제 배치해서 지켜놓고 나면 얼추 또 수비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나이트 E7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퀸 G4가 걸리는 거는 이제 비숍 대각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 그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퀸이 또 H5에 오는 경우라면, 여기서 비숍 F5를 해서 교환을 만들면 조금 더 이제 개선된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G파일에 압박도 없으니까 H6는 안전하고, 그다음 교환되는 경우라면, 이제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역습을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흑이 좀 바라는 대로 이제 가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야쿠보이프가, 자, G4를 선택합니다. 자, 아마 이 폰이 올라오는 경우의 수를 좀 놓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킹 앞에 있는 폰을 밀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거는, 그니까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좀 과감한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략적으로 F5칸을 끊었으니, 그니까 흑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전부 다 방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숍이 D6로 가면서 일단 나이트를 위협을 해주고요. 자, 근데 F4까지 올라가니까 이 나이트는 건드릴 수가 없죠? 자, 잡게 되는 경우라면 이제 폰들이 쭉쭉 밀고 올라올 겁니다. 자, 지금은 비숍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룩부터 먼저 뒤쪽으로 일단 빠지는 모습이고, 백의 폰이 F5까지 올라갑니다. 자, 나이트가 여기 잘못 왔다 싶으니까 다 돌아가면서 E5 위협해주니까 나이트가 자, G6로 들어가면서 일단 룩을 공격하고 한줄 벌었어요. 자, 룩이 E파일 잡으니까 퀸 F3까지도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백이 뭐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거의 뭐 그래프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 점수상으로는 거의 한 4점에서 5점 이렇게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포지션은 단적으로 딱 대각선 하나 그어보면 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지금 백의 주도권이 이 킹사이드 쪽에서 굉장히 강한 걸알 수가 있죠. 지금 뭐 비숍이라든지 나이트, 뭐 퀸과 그러니까 룩도 있고 그다음에 이 폰에 어떤 전진 가능성이 있다는 게또 강력하게 또 작용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흑이 불리한 이유는 대각선을 또 그어보면 됩니다. 흑이 지금 여기서 유리한 어떤 그 공간적인 우위나 일단 기물의 활동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는 킹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퀸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또 싶은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D5를 지키고 있는 정도 역할은 있긴 한데, 사실상 여기서 할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기물 차이는 하나도 안 나는데, 지금 뭐 점수상으로 뭐 4점, 5점이 벌어져 있다는 것도 좀 이제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퀸이 D8칸 일단 뒤쪽으로 빠지면서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함정을 하나 심었어요. 왠지 모르게 D5 폰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함정입니다. 자, 잡게 되면은 지금 나이트가 또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킹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뭐 F7에 침투를 한다거나,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이 경우 비숍 E6가 가능해져요. 지금 룩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일단 퀸으로 잡을 순 없고, 자, 그리고 디스커버드 어택도 있거든요. 자, 그 말은 이제 폰으로 잡을 수도 없다는 거죠? 잡게 되는 경우 이제 퀸을 잃으니까. 자, 그대로 경기가 뒤집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자, 그대로 H폰 전진하고 말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 폰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이제 오히려 이 흑의 어떤 활동성들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자, 굳이 폰을 욕심내지 않고서 이 경기를 보러 갑니다. 자, 흑은 비숍 C7을 하면서 일단은 뭐 폰도 수비를 하고 뭐 퀸에 이렇게 앞서오는 일단 경우의 수를 이제 보게 되고요. 자, 백은 킹 H1으로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지금 이게 당장으로서 필요한 수였는가 싶긴 한데, 근데 지금 뭐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룩 E1이나 그러니까 G5가 조금 더 좋은 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지금 그 흑에게 시간을 줘도 그러니까 흑이 포지션을 좀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흑의 노림수 중에 하나가 룩으로 비숍을 때리고 비숍 B6를 해서 이렇게 대각선에서 공략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백의 지금 기본적인 전략이 G5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비숍이 제거되는 경우라면 이쪽에서 또이 대각선에서의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킹 H1으로 일단 이 양쪽 모두를 좀 이제 그 이제 좀그 방지하고 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킹 H1이 굉장히 유용한 수가 됐고요. 자, 그 나이트 B4를 이용해서 비숍을 위협합니다. 자, 지금 비숍의 가치는 나이트와 뭐 비할 바가 아니죠. 자, 비숍이 B1으로 빠지면서 대각선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룩이 갇혀서 못 나오긴 하지만 이게 A3를 해서 나이트 밀어내면서 일단 한수 벌고 룩이 리프트 되면서 이렇게 두 번째 행으로 일단 플레이가 되거나 혹은 비숍이 A2에 와서 대각선 잡는 것도 꽤 유의미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6 하면서 이제 비숍부터 빠르게 이제 전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백이 드디어 G5로 올라가면서 공격을 시작하죠. 자, 비숍 A6를 이용해서 이제 룩을 공격하고 한 수를 벌어가려고 하는데 자, 그대로 F6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이 수가 이제 체스닷컴에 이제 느낌표 두 개를 받는 자, 탁월한 수가 됐고요. 자, 지금은 이게 F7까지 올라가면 어차피 포크 걸어서 그러니까 이 룩을 잡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자, 일단은 폰 하나 교환되고요. 지금 이게 바로 전진하게 되면 결국 나이트가 두 칸을 잡고 있기 때문에 킹이 H7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비숍 대각선 속에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교환해서 G7 칸, 일단 그 도망갈 수 있는 칸을 확보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비숍으로 룩부터 먼저 제거합니다. 자, F7이 걸리면서 체크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그 폰으로, 자, 룩을 잡으면서 나이트를 만들어요. 자, 굳이 지금 나이트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싶기는 해요. 지금 퀸을 만들어도 사실 퀸을 하나를 더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잡는 게 거의 강제거든요? 어차피 뭐 반격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고. 자, 근데 일단 나이트가 뭐 바로 앞에 보였는지, 자, 나이트 하향 승진을 자, 하게 됐고, 자, 퀸으로 일단은 잡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가 이렇게 F4로, 자, 뒤쪽으로 오면서 이제 상대 킹을 노리려고 하죠. 자, 이러면 대각선이 열렸고, 지금 나이트가 이렇게 H5 들어가는 것과, 자, 퀸이 G5 잡는 게그 위협적인 플레이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숍으로 나이트 잡는 걸좀 고려해 볼수 있지만, 근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교환하고 나면, 지금 H6를 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뭐 퀸을 이용해서 지킬 수 있다고 봐도, 결국 백이 이 비숍으로 그한 수를 벌면서 전개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숍이 잡힐 거거든요? 자, 지금은 앞서 이제 룩을 하나씩 교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비숍이 잡히고 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백이 또 앞서가는 거고 그다음 룩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순간이면 거의 체크메이트까지 간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킹부터 피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비숍이 G6 나가면서 일단 한술 벌었어요. 자, 이러면 룩까지도 전개가 되면서 자, 비숍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퀸이 가면서 이렇게 H4에 대한 어떤 반격 가능성을 이제 노리게 되지만 자, 퀸 H5로 자, 경기를 풀어냅니다. 자, 지금 비숍이 공짜긴 한데, 잡게 되면은 체크하고, 요두 칸에서 들어가면서, 자, 그대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도 킹이 이제 붙으면서 투비를 하니까, 자, 이번에는 나이트가 들어옵니다. 자, 지금 결국 이제 나이트를 잡게 되는 경우라면 H6가 뚫리면서, 자, 그대로 무너지게 되고, 자, 킹이 피하는 경우라면 여기서도 체크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체크메이트까지, 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 H6가 뚫렸을 때, 막수들루가 경기를 포기하게 됐네요. 자, 그야말로 비숍으로 시작해서 비숍으로 끝난 경기가 됐네요. 자, 이 비숍상이 초반부터 상대를 계속 이제 짓누르면서 일단 주도권들을 가져갔고요. 근데 초반에 킹시2가 가서 이 약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요걸로 이제 승부를 봤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스들러가 준비해왔던 이 전략이 좀 참신하고 뭔가 재밌는 라인이긴 했는데, 근데 이후 좀 선택들에서 조금 경기를 낙관했던 것인지, 조금은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자, 일단은 조금 부정확한 수들이 나오면서 일단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야쿠보예프가 요새 진짜 기세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압두사투로프, 또 신다로프가 대표 선수인데, 자, 야쿠보예프까지 이렇게 잘해준다 그러면, 올해 또 올림피아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올해 올림피아드도 우즈베키스탄 팀의 어떤 우승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